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항상 바른 자세를 연구하는 자세 교정 전문 소상공인 이선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방금 다리 꼬자마자 다리 꼬지 마. 아니 이번 스토리 기대가 됩니다. 아, 쪽벌만요, 일망타지? 약간 쪽벌이거든요. 아까부터 쪽벌. 일망타지 먹으면 약간 겁먹게 되네요. 자, 이상민 사장님. 네. 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 이제 종종 봤는데 네. 이렇게 맨 뒷자리에 앉으셔서 네, 네. 다리를 종종 이렇게 좀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는 형님도 늘 벌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김지민 대리님, 홍윤아 과장님. 네. 다리를 모으고 앉아만 있어도 하루에 240칼로리가 소모돼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사실 정말요? 알고 계신가요? 240칼로리? 은근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힘들어요. 네. 다리 모으고 있는 자체가. 잠깐만, 이것만 네. 모으고 있어도 밥 반 공기 이상이 지금 칼로리가. 맞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컴퓨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뭐 이렇게 벌리거나 또 다리를 뭐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고 네. 또 다리가 또 벌어지기도 하고 네. 또 집중력에도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런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후보가 대단하시네요. 평소에 일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따로 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회사까지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 완복하니까 하루 운동이 충분히 완료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 기기를 개발 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저것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 운동량이 좋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저게 목쪽 뭐 이렇게 잡아주는 건가요? 이 제품은 그 케겔 운동 기구라고 해서. 어머 어머. 아하. 미치겠다. 아하. 어머 잘 되겠다 이거. 네, 보긴 좀 그래요. 이 케겔 운동 해야 돼요. 제가 올해 나이가 40인데 창업을 하면서 제가 머리를 삭발을 싹 했습니다. 삭발을 싹 했습니다. 첫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평생 삭발을 해서 살겠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해서 지금은 머리가 조금 길었지만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죠. 네, 아이들이 정말 놀랬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평생 삭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일타 만물 상점에 이렇게 네. 입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자신감이 아주 여기 머리 끝까지. 네. 지금까지 상점에 입점하신 분 중에 삭발로 시작하신 분은 없거든요. 네.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오늘 왠지 우리 상점에 입점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밀고 나가실까 봐. 아이고 불안해요.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이 제품은 네. 무릎 사이에 이렇게 딱 끼기만 하시면 딱안 벌려지는 끼기만 하시면 다리가 이렇게 딱 움켜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힘을 줘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렇게 딱 자세를 앉을. 아 그러네. 야 이거. 벌리고 싶어도 안 벌려. 이거. 야 이거. 완전 혼자만 있는 기분이다. 이거 머리 잘 쓰셨네. 아이디어는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거. 이거 있으면 계속. 되게 참 되고요. 되게 다섯 번 다시 이거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다리가 안 벌어지니까 안정감 있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에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꾸 벌어지시는 게 서로 되게 민망하고 하셔가지고 네. 손수건으로 묶고 방송을 하신 네네.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블랙 컬러가 필요한데 왜냐면 제가 옷이 블랙이 많아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바라시는 게 맞네요. 남들이 봤을 때 티가 안 나야 되잖아요. 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시원하지 않은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한하게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혼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도전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1인 기업으로서 생존 전략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막 알려져 있거나 그런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1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미디어를 많이 만들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이 알리는 게 지금 목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 교정기 지금 가지고 오신 거는 네. 특허권이 있습니까? 아,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네. 공동 소유입니까? 혼자 소유입니까? 부인과. 부인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네. 아주 든든한 저의 유일한 조력자로서 네. 네. 뭐 남편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 아까 전에 내 다리를 이 친구가 잡아주자마자 웃음이 나왔던 이유. 지금 왜 고정이 됐지? 그러니까 웃음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날 잡아주지 않은 지 한 19년 이상을 살다가 갑자기 얘가 나를 딱 기계가 잡아 이게 잡아주니까 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불쌍해. 네? 나 그래서 아까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한방 웃음이 나온 거야. 나 왜 이렇게 행복해 하나 했어. 네. 이게 사실은 누가 안 잡아주면 거의 대부분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고 막 이러잖아.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이게 행복해. 생각보다 잘 잡히는 남자인가 봐요. 네, 잘 잡혀. 잡아줘야 되겠네. 네.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네? 심리적으로도 좀 뭔가 좀 케어가 돼요. 그럼요,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저는 저 너무 좋아요. 저처럼 진짜 이렇게 앉는 거에도 고민이 있는 분들. 제가 자세가 틀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앉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그 자세를 찾느라고 다리가 계속 벌어지고 틀어지고 하는데 지금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이 많아질 때는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희 만물 상점에서는 입점을 원합니다. 가시죠! 저희랑 계약을 체결하시죠. 아, 뜻하지 않은 제품이 와가지고 나를 한방 웃음을. 이거 진짜 추천해드려야겠다. 소생한테. 하나, 둘, 셋. 체크.